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인 노스볼트가 한국 업체들의 경쟁 상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이 배터리 독립 선언을 하며 노스볼트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지난 15일 폭스바겐 파워데이 행사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핵심은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최대 고객이었던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 대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직접 생산한다는 건데요. 특히 폭스바겐이 직접 투자한 유럽의 신생 2차 전지 업체 노스볼트가 공급업체로 거명됐습니다. 이 때문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3일 고정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폭스바겐이 언급한 노스볼트가 아직 국내 업체들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최근 공격적 설비 투자 계획과 폭스바겐 전기차용 2차 전지 공급업체 선정으로 노스볼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으나 한국의 경쟁 업체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2차 전지 양산 경험이 전무해 원가 경쟁력, 품질 경쟁력, 양산 능력을 평가할 지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과거 다임러, 보쉬 등이 2차 전지 생산 경험 후 사업을 중단한 사례를 고려하면 신생 업체의 2차 전지 사업은 녹록지 않다며 노스볼트의 2차 전지 업력은 5년 정도로 20년 이상인 한국 업체들에 비해 사업 경험치가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정우 연구원의 지적처럼 노스볼트가 한국 배터리 업계의 경쟁 상대가 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노스볼트가 한국 업계와 손을 잡으려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22일 전자신문은 노스볼트가 최근 극비리에 한국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스볼트 개발자들이 최근 한국 소부장 업체를 잇따라 방문해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방한한 개발진은 전기차 배터리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양극재 업체와 전극장비, 조립장비, 후공정 장비 업체 등 복수의 국내 기업을 상대로 성능 검증 형식의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인력 다수가 노스볼트로 이동했다면서 이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중견급 업체를 중심으로 배터리 소부장 제품을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터리 독립을 선언한 폭스바겐이 노스볼트에 기대를 걸었지만 역량이 부족한 노스볼트는 결국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